이 펀드에 아까 그저돈 관리하는 회사 있다죠. 네, 맞아요. 그 은행에 인출자를 갖다가 김경준과 에리카 기부를 해갖고 이 돈을 다 빼놓고. 네.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도 돈 줄 게 없고, 옵셔널 벤처 투자자들 받아갈 돈이 없는데. 네. 이명박에도 여기 다수분을 한 200억을 갖다가 알렸지.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지. 네. 피해자야. 지금 와서는 얘네들이 다 해먹은 거야. 네. 미국에서 소송한 것도 있어. 네. 지금에 와서는 얘들이 인출은 뭐 에리카 김이 해도 결국 에리카 김이 이 돈을 다 이명박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명박에도 사기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는 얘기고 이 돈을 빼고 쓰고 한 과정에서 이명박하고 사전에 조율된 것도 없고 하여튼 다수도 피해자라고. 이게 이명박 돈이 아니라 다스 돈이야. 이상은이가 되네요. 저게 이제 저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명박이가 29살짜리 애한테 저렇게 대다바에 당해갖고 저렇게 피해 입을 정도고 그런 사람이 가볍다. 누가 말하고 뭐 호기심 있는 거 있으면 거기에 그냥 탁 빠져가지고 박영선 의원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뭐 어디 같이 가면서 차 안에서 아니 저 우리 박 기자도 기자이시죠. 박 기자도 좀 투자해. 박 기자도 좀 투자해. 뭐 이랬다는 거야. 자기가 BBK 적어가지고 BBK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그냥 BBK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당시에 그런 금융 그 구조도 잘 모르는 게 아니냐. 그 파이낸셜 스트럭처 제대로 모르고 그때가 왜 무슨 뭐 닷컴 붐에다가 뭐 IT 붐에다가 저 외환위기 이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런 붐이 일어날 때 이명박도 정신없이 그냥 받은 건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과연 능력이 되냐. 이걸로 가야 됐어. 근데 이명박이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아양 낙마시켜보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다 내버리니까 모든 이슈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명박에는 다른 법률은 받지도 않고 그건 죄가 없잖아. 털고 나가버리면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잡겠다고 한 건데 박연차가 그걸 알고 딱 구속돼갖고 송치대 오자마자 구속되자마자 중소부에다가 영장 딱거리다가 노무현 돌리겠다 하고 하던 거 아니야. 됐잖아. 검찰이 못할 거야 되잖아. 자기 상식으로는 그거는 최재경 수사기획관에 박용석 공수부장 시절에 그 진술을 노무현 돌렸다는 진술을 했는데 최재경만 해도 정말 감각이 있느냐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렵다. 또 미적되니까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입관을 싹 바꿔버려. 이명박 정부의 최대 패착이군요. 이게 내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참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참모진들의 정무적 능력이 좀 안 된다고 보는 거야.